심혈관질환을 가진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가장 높은 치명률, 한 10%. 중국이 한 3%라고 했으니까 10%는 상당히 높은. 그렇죠. 왜이 사람들이 더 많이 죽나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봤던 것 중에 ACE2 이런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사스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 때도 이 ACE2에 이 바이러스가 붙어서 몸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이 폐하고 심장에는 ACE2가 높게 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환자들이 폐 손상이 많이 되고 심장 손상이 많이 될 것이다. 근데 ACE 억제제라든지 ARB 제제 같은 약제들은 결국 ACE2를 막는 약인데, 그 약을 쓰게 되면 결국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ACE2의 발현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발현이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침투해서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ACE2나 ARB를 썼을 때 가설적으로는 그렇게 될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혈압약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이제 폐렴 발생은 약간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약제를 썼을 때안 썼을 때 치명률이나 감염률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체에 관련된 연구도 없고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권고하고 있는 게 이거에 동요하지 말아라라는 건데요. 유럽 학회나 미국 네, 학회나 다른 뭐 캐나다나 이제 슬라이드 띄웠습니다. 다른 학회들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을 가진 환자, 뭐 심부전증이 있어서 심장 기능이 나쁜 환자, 뭐 이렇게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ACE2나 ARB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환자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감염증의 걱정을 만으로 그것만을 이유로 약제를 교체하지 말아라.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식적인 임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약을 바꾸라 말라 이렇게 지침을 준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증, 특히 고혈압으로 꾸준히 약을 먹고 있던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약제를 바꾸지 말라고 현재 모든 세계에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경험해 봤던 중국에서도 치료 지침 자체를 바꾸지 않고 약제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제를 드시고 있고, 그 약제가 ACE 억제제라든지 ARB 제제라고 한다면 그 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재 지침에 맞는 방법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께서 정말 불안하시다, 나는 꼭 바꿔야겠다 그러면 아까 성승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의사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약이 정말 본인한테 필요한 약이라 그러면 드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대체 약물이 있다 그러면 의사와 상의해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